결국 닭을 잡긴 잡는데 그놈이 아주 뒤질라고 한장을 했구나. 충수도 잡히고 마는데요. 자, 먹자. 백숙을 먹게 되긴 했는데 할머니의 구박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무거워? 개기 맛은 알아가지고 어이구 개기 처먹었다고 을 뜬다냐 그러고 엄마 식으면 지름 쪄서 못 먹어. 너무 뭐. 근다고 그것이 목공으로 넘어가냐. 에이 진짜 뚝배기 식으면 지름 쪄서 못 먹어. 그거 그것이 우리 집에 유일하게 알라는 쌈닭이여. 충수 형사님? 이제 형사 아닌데. 마파도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형사를 때려치고 탐정으로 갈아탄 충수. 사람 찾는 데는 베테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의 의뢰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껏 건방지던 충수의 태도. 이거는 착수금입니다. 엄청난 착수금에 바로 격하게 기뻐합니다. 저기 회장님, 이분이 꼭 찾아드릴 겁니다. 원래 봐. 의뢰 내용은 바로 재벌 회장의 첫사랑 꽃님이 찾기. 회장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원래 봐.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또다시 섬, 동백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놈의 팔자는 왜 자꾸 섬이랑 꼬이는 거야. 그렇게 동백섬으로 출발합니다. 알긴 알고 가는 거지? 나가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이게 뭐야? 아무리 나 데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10만 원 받았어. 나한테 30 받았잖아. 50이야. 혼자 사살하네. 기형은 배멀미에 구토를 발사하는데 충수는 미리 멀미약도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배가 멈추는데요. 앵꼬야, 기름이 다 떨어졌어. 이제 어떡할까 이제 여기서. 이 미친놈 앞에 이제. 설상가상 폭풍우가 치고 배는 난리가 납니다. 빨리 좀 달려봐. 폭풍우가 있잖아. 아프려고 동백섬까지 배달이면 될 거 아니야. 바람은 쉽게 안 죽어. 그 와중에 혼자 구명조끼 입는 선장. 그렇게 조난을 당하게 되고 마는데요. 얼마 뒤 깨어난 충수 무인도에서 눈을 뜨고 맙니다. 혹시 괜찮아? 기형을 챙겨 살 궁리를 하는데 이 청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 하는 거 잘 봐. 야야야, 조금만 다시. 야야야, 라이터에서 진작에 불을 붙이지. 그렇게 찾아온 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데요. 작가예요. 작품을 구사하기 위해 아무 섬으로 떠난 작가 기영. 팔자 늘어지셨네. 누구는 먹고 사느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사람의 밤이 깊어가는데 충수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뭘 볼게! 다음날 깨어난 충수는 기영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혼자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 마파도의 회장 할매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영 달라 보입니다. 나야 나 충수! 나 기억 안 나?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지랄을 하신다. 손님 왔어? 이미 식사 중인 기영. 자는 사람 팽개쳐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너무 고민 중이셔서. 오, 그러셨어요? 도착한 곳은 마파도. 할머니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파도 맞죠? 같이 온 놈이야? 응? 밥부터 줘. 뚝배기. 미운정 도정이라고 일본에 그리 반갑네. 여전히 남자를 좋아하는 마산댁. 육진이 무당할매는 어디 갔어? 수미 할머니 대신 사촌언니 영광댁이 계시네요. 이 할머니는 누구야? 진안댁 사촌언니요. 네가 바로 나의 마밭을 생으로 처먹고 따던 그놈이다냐. 초면에 말씀이 좀... 한 번만 더 뻘질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그때는 콱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회장할매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회장할매, 아까 보니까 이상하던데. 지난 여름부터 막 헷갈다. 뭐지? 어떻게 나와? 여기 무서운 곳이야. 기영에게 경고를 하고 밤에 깊어갑니다. 어디 땅굴이라도 파서 숨어있던가. 그 사이 소를 키우기 시작한 여수댁. 이 소들도 이름 따라간단 게. 충수는 경수 얄때기가 없어. 충수와 제철이로 지었습니다. 이 충수는 암컷이고. 누렁이는 암컷인데 왜 끝순이라고 짓지? 으쌍! 끝순아! 누렁아! 충수야! 이름도 알아듣는 기특한 소. 누렁아 이 소새끼야! 누렁아! 뚝배기!
대마밭이 없어진 할머니들의 유일한 낙은 바로 막장 멜로 드라마. 체력이 없단 게 저 것들은 말이여 헤어쳐야 맞아. 아, 저리 사랑하는데요.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 이 영강 형님은 막 천연기라요. 아이, 그러고 잘난 사람은 어째서 여태까지 서방 하나가 없다냐? 할매 밥 좀 배고파! 썩을 놈. 배고픈 충수는 부엌에 갔다가 젓가락 좀 찾아봐. 얼굴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야, 나빤닥이 어째서 이런다요? 앉아. 벽에서 또 사고 쳤구만. 여유로운 마파도의 일상, 쓸데없이 끼어들어 노동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건 다 심감해. 아무 그런 소리 마세요. 심심한데 아르바이트나 한번 해봐. 점당 반일 한 시간 쓰기요. 어때요? 괜찮구만. 제주 동상하고 1대1 맞고요. 맞고. 한껏 신난 충수. 아, 쌀피! 제주댁의 손놀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판이 마지막이야. 너 먹으면 쌀 것 같아요. 기영의 훈수도 무시하고 지르는데 제주댁에 타짜 뺨치는 밑장 빼기에 당하고 맙니다. 우강에다가 17,510점. 다시 돼. 하루에 8시간씩 2,190일. 결국 다시 마파도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니, 김양도 모르는데 왜 벌써부터 삽질이야? 8시간씩 6년이요. 에? 말이 돼? 어? 오늘 밤에 한 번 더 붙어보던가. 그 와중에 제철을 닮아 열심히 일을 하는 기영. 그려, 됐어. 이 정도면 되겠죠? 일을 이 시부를로 막. 충수는 오늘도 대차게 까이네요. 아, 계속 일이나 켜. 아이고. 할매들 밀고 있는 거야? 할매들 장난에 개고생 중인 충수. 왜 이렇게 무거워? 할매 말이야. 다시 한번 힘써 보자고. 그래도 내리막길에 기뻐하는데 이제 내리막길이거든. 알았어. 갑자기 가벼워진 짐에 결국 도랑으로 빠집니다. 무전기 같은 거 없어요? 네. 형사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다녀요. 내가 언제 형사라고 말한 적 있나? 회장 할머니가 그러시던데요. 어째 쎄한 기영의 무브. 한참 드라마 삼매경 중 안테나가 삐끗거리고 결국 충수가 올라가 잡게 됩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러나 갑작스러운 급동 신호. 야, 이 새끼! 바지에 똥을 지리고 마는데요. 안테나까지 제대로 고장내고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작살이 났는데요. 지대를 조금 까봐. 아, 이것이 무엇이었고? 아, 어째서 여자가 그러고 손꼽이 염을 지른 무대? 뭐라고요? 아이고, 어째들 이려. 둘 다 참어. 요것이 다 총수자 썩을 놈 때문이요. 저 썩을 놈이 그냥 안테나를 착살내는 바람에 까칠해진 할머니들 구박을 더물어 봤는데 기영이 갑자기 끼어드는데요. 왜냐면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기에 고장난 TV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사랑을 모르고 자란 남자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오죠. 자칫 진실한 사랑에 눈을 떠요. 부모가 반대하는 끄트머리는 핀치가 않단기.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이. 응? 왜 어째서일까? 배다른 형제도 한번 나와주시고 어? 기억상실증도 한번 걸려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아니, 댐시 작가 선생님이 그만두신다더니. 그날 밤 배고픈 충수는 몰래 닭을 잡아먹자고 하는데요. 몸보신 나러 가자. 집에서 키우는 닭 안 먹어봤지? 아, 싫어요 저는. 기영은 거절하고 남의 닭을 어떻게 함부로 잡아요. 도둑놈이세요? 나중에 냄새 맡고 달라고 그러기 말해봐. 국물도 없을 테니까. 혼자 닭장을 털기 시작합니다.
결국 닭을 잡긴 잡는데 이놈이 아주 뒤질라고 한장을 했구나. 충수도 잡히고 마는데요. 자, 먹자. 백숙을 먹게 되긴 했는데 할머니의 구박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뭐? 계기 맛은 알아가지고 이거 계기 처먹었다고 연병을 뗀다냐 그러고 엄마 식으면 지름 쪄서 못 먹어 너무. 근다고 그것이 목군 그러 넘어가냐? 에이 진짜! 쭈빼기! 식으면 지름 쪄서 못 먹어. 뭐? 그것이 우리 집에 유일하게 알라는 쌈닭이여. 아이 그거 소금 쳐서 이거 여기 소금 있어. 다음 날 빨간 코 마도로스를 다시 만나고. 왜? 아이 저 친구들 용케 살아 있었구만. 빵을 놈의 영갑들. 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뜩이지. 마파도가 사실 동백섬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동백섬이야? 그다음. 동백섬이었어요. 그 이름 안 쓴 지 50년 되었어. 네. 기영의 도움을 받아 꽃내미를 찾기로 합니다. 기영아, 나 좀 도와줘라. 응? 글 소재를 빌미로 첫사랑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노년의 어떤 멋진 할머니가 자신의 첫사랑을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할매들이 재료를 좀 줘. 첫사랑 있잖아. 그 얘기를 해주라고. 여수 할매는 이섬 토박이가 아니네. 토박이는 아니지. 회장 할매는 어땠어? 옛날부터 그렇게 쭈글쭈글했어? 동네 사람들 대단히 까막눈이었던 시절에 그림까지 수준급이어서 아주 1등 신부감이었다니까. 그림 솜씨에 반해갖고 청혼을 안 했냐. 청혼을 받아 결혼한 회장 할매 탈락. 한가당 안 해본 사람 있간디. 주는 카스였다 아이가. 그놈아 학교 등록금까지 살뜰히 챙겨준대. 고마 근데 서울 가든 막 연락이 없는 기라. 서너세 고마 일이 팍 늙어붙대. 한때 가수로 잘 나가던 마산댁도 탈락. 할머니는 첫사랑 얘기 안 해줬잖아. 아이 모든 사랑은 다 첫사랑이라는 말도 모르냐. 영광댁은 자리를 피하는데요. 도통 누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다음 날. 왜 할머니는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왔어? 옛날 사진까지 동원해서 본격적인 꽃님이 찾기를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래? 사실대로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할머니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어? 나 사실은 우선 이 야그가 기승전결이 없어야 그게... 어땠지로 이 늙어빠진 할머니를 잡는다냐? 그게... 아예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지? 그지 할매? 그중 그림과 가장 닮은 마산댁 쌍수 사실만 들키고 마는데요. 내가 솔직히 할매들 중에 누굴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얘, 얘만 하면은 팔자가 바뀐다니까? 아 이 나이에 팔자 대박해서 멋있다 쓴다. 말이 안 통해서 미치겠네 진짜. 또 다른 방법 캐시. 사실 못설이었던 영광댁 할머니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심심하니까 누가 옛날 얘기 좀 해보지? 사촌동생 수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빌려옵니다. 저번에 그 영광댁 할머니 지난번에 그냥 가셨잖아요. 까마까부가 무슨 사연이 있을 끼고. 할머니 얘기 좀 해줘요. 네? 머슴과 아씨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그때는 뭐 알고 그랬는가. 그 애기가 눈에 안 비면 할매도 키스할 줄 알았어? 분위기 깨지 마 야 이 쓰그놈아. 어째서 머슴하고 사랑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것이 맨 묵은 대로 되었으면 사랑이 아닌께로 일단은 살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같이 가겠지만 말이요. 먼저 가 있을게요. 아씨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배고지 말고 필요할 때 팔아서 욕이 나겠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었어. 그러나 영각대 할머니도 탈락. 기영이 그림에 파마한 머리를 덧그리고 마산 할머니! 그 남자 이름 기억해? 결국 마산댁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영국어? 맞다! 달구디! 마세! 마세! 그렇게 추리를 하던 중 마산댁 할머니가 회장님의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여수댁 할머니에게 끄순이가 보낸 휴대폰을 빌리고 바로 이 소식을 서울로 전하는 충수. 잘 다루어! 예! 비서실장님! 꽃님이로 밝혀진 마산댁은 바로 사모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이고 소식 들었어. 말려네. 늦복이 터져버렸네. 일단 식사부터 하러 가시죠. 며칠 안 남았네. 은행 가서 밥 먹자고. 예, 들어. 다 같이 김장을 하고 수육을 썰고 곧 떠날 마산댁을 위해 자리를 깔았습니다. 양념이 잘
할머니 18번 있어? 18번? 세상이나 사랑해 땅을 찌그러게 붙잡아 그러나 그날 밤 뭔가 수상한 움직임 갑작스럽게 마당댁이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마는데요 눈 좀 떠보란 게 빛 보는 거야 신상천지 의지할 것도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기영이 뛰쳐나갑니다 사실 기영은 회장 딸의 사주로 계획적으로 섬에왔고 마상댁을 해치려다 죄책감을 느낀 것인데요 다음날 무사히 마산댁에 깨어납니다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할매 나 잊으면 안 돼 응? 곧이어 마파도에 배한대가 들어오는데 초대하지 않는 손님 회장 딸의 등장 꽃님이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나요, 나 꽃님이요. 나만 꽃님이요, 나. 아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봐. 내가 꽃님이요. 외모로 봐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장 찍으십시오. 나가 대대로 이 마파도에서 살았는데? 무인도로 분류되었던 마파도를 회장이 샀고 그 재산을 갈아채기 위해 먼저 섬을 찾았던 것. 말리는 충수와 기영의 폭로. 결국 싸움이 나고 마는데. 아이고야. 저 여자예요. 머릿수가 한참 모자라고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과연 할머니들과 마파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007년 개봉한 영화 마파도2입니다. 마파도의 오지게 빡세신 할매들과 이문식이 그대로 출연합니다. 이정진의 캐스팅 불발로 이규환이 새로 합류해 완성된 후속작인데요. 전작처럼 극장가에서 흥행하지 못했지만 이문식만의 개그감이 돋보이는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할머니들의 따뜻함과 구박해 충수 특유의 감성으로 보는 내내 웃음도 나고 흐뭇하기도 했는데요. 영화 마파도2 추천드리면서 유무비는 더욱더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